맛있겠다. 닭볶음탕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울산 드셨고. 아, 너무 맛있겠다. 아, 여러분들 너무 맛있겠다. 아, 저 오늘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. 지금 약간 단식 겸 안 먹었는데. 조조바나님께서 질문 주셨어요. 키토한 지 네 달째인데 이제 소변으로도 케톤 검사했을 때 연핑크색 정도밖에 안 나온다. 이게 키토가 익숙해져서 그런 거겠죠. 이제 피검사하는 걸로 바꿔봐야 하나요?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. 키토한 지 4개월쯤 되면은 소변으로 측정하는 케톤 검사지는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는 보통 아세토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활용되는 케톤이에요. 세 가지 종류의 케톤이 있습니다. 아세토아세테이트, 베타하이드록시뷰티레이트, 그리고 아세톤이 있는데요. 소변, 혈중, 그리고 호흡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 몸에서 케톤을 더 점점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아세토아세테이트는 더 이상 소변으로 배출되는 경향이 줄어들게 됩니다. 에너지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. 아세톤은 호흡으로 배출되는 부산물과 같은 케톤입니다. 정확한 케톤 측정을 위해서는 혈중 케톤 측정기로 측정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. IMZZU님께서 케토스캔으로 재면 아세톤은 충분히 나오는데 감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.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해서 결국에는 제자리예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. 케토스캔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아세톤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인데 내 몸이 얼마나 많은 케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치가 되기는 하는데 아세톤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양의 케톤이 호흡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우리 몸이 실제로 케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랑은 조금 별개일 수 있습니다. 케톤은 많이 생성은 되지만 몸이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면 많은 양의 감량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케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. 혈중 케톤을 측정을 하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거나 운동이나 다른 대사량을 좀 끌어올려셔서 감량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스타빅님께서 말씀 주셨어요. 구워먹는 것도 답변 주세요. 160도 이상에서 구워먹거나 오래 삶으면 독소와 단백질 변형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고기를 익혀 먹어야 할지 고민이에요. 신경 안 써도 되나요?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. 거기에 더불어서 탁승현님께서 육류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최대한 적게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. 초지방목이나 유기농 사료 먹인 고기를 먹는 거 말곤 방법이 없을까요?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. 자, 우리가 다양성은 알고 있습니다. 단백질의 당화작용이 최대한 없게 먹어야 한다. 오메가6 지방산을 최대한 적게 섭취해야 한다. 알러지가 없는 그리고 장내 세균에 좋게 먹어야 한다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. 정석적인 답변은 이래요.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 먹는 것이 좋아요. 가장 자연에 가깝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거 굉장히 정석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죠. 하지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존재하죠. 맨날 보쌈치만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에 맞게 우리의 식단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꾸려 나가야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스타빅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단백질 변형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단백질 변형 때문에 구워 먹는 고기가 더 맛있습니다. 그랬을 때 내가 맛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건강한 걸 먹겠어? 그래서 삶아 먹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.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삶아 먹는 게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? 그렇게 질문해 주실 수 있죠. 맛 같은 건 다 포기할 수 있다. 굽는 것보다 삶는 게 더 좋은가요? 굽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서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납니다. 연기가 막 나잖아요. 근데 이 불포화 지방들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연기예요. 기름도 산화되고 그리고 단백질도 변형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굽는 것보다는 삶는 것이 조리 방법으로는 더 건강한 방법이다. 그래서 국물 요리가 좋아요. 맞아요. 라라리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, 삼겹탕. 야, 여러분들 이 삼겹탕 여러분들 아시죠? 삼겹살을 넣고 탕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. 미소된장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간장 양념되어 있는 탕도 괜찮고요. 거기에 삼겹살을 넣고 푹 끓이는 거예요. 삼겹살 구우면 기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탕으로 먹으면 그 지방을 온전히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정말 뿜뿜한 걸 느낄 수 있어요. 이야, 여러분들 지금 레시피 삼매경 좋습니다. 아, 저 오늘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. 지금 약간 단식 겸 안 먹었는데 아,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니까 지금 배고픈데?
햄찌님, 전 오늘 저녁 천사채 넣고 삼겹살 잡채 먹었어요. 맛있겠다. 진님, 전 오늘 닭다리살로 키토식 닭볶음탕 만들어 먹었어요. 맛있겠다. 닭다리살. 닭볶음탕. 아, 닭볶음탕 할 때 고춧가루만 넣고 한다. 엄마의 비법. 아, 너무 맛있겠다. 야, 지금 고체몇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, 지금 약간. 자, 여러분들의 고체몇은 얼마예요? 하루에 먹는 고기 양. 저는 한 끼에 오리고기 500g 먹어봤습니다. 오, 삼겹살 500g. 와,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? 하루에 2kg. 신수환님. 와, 하루 2kg까지 드신다고요? 대단하시다. 한 끼에 600g까지. 한 근. 고기 4,500, 채소 600. 이야, 나왔습니다. 채소 600g 나왔습니다. 하루에 600g 딱 행복하다. 야, 저도 맞는 것 같아요. 300g, 300g, 600g 정도가 행복한 양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맞아요. 진님 말씀처럼 처음에만 많이 먹었지 지금은 200g 이상 잘 못 간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식욕을 빨리 잡아주는 거. 이 키토식의 장점이죠. 근데 푸지미님 말씀 다시 시작하니까 갑자기 식욕이 안 잡히고 고기로 폭식한다. 그래서 꾸준히 하면 다시 잡힐까요? 당연히 잡힙니다. 키토식을 안 하고 탄수를 먹으면 계속 배가 고프거든요. 근데 키토식을 한 이틀만 딱 해도 바로 딱 끊어집니다. 지금 라라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8개월에서 10개월까지는 정말 텅장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인정한다. 하지만 건강과 미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찐재산이니까 아깝지 않다.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.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매번 병원 가시고 약 타 드시고 병원 가시고 약 타 드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컨디션 항상 안 좋으시고 그런데 키토 하시고 나서 병원을 안 가세요. 저도 지금 병원 안 간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. 병원비가 줄어요. 목 붓고 갑자기 몸살나서 피곤하고 여드름 나고 피부과 안 가죠. 비염 좋아지죠. 피부 좋아지죠. 몸살 안 걸리죠. 감기 안 걸리죠. 이러니까 병원을 갈 일이 없어요. 사실 피부과만 우리가 가도 100만원씩 200만원씩 깨지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 돈을 키토식 고기에 투자한다. 결과적으로는 돈을 세이브하는 겁니다. 저는 어머니한테 계속 그래요. 엄마 이게 돈 우리 병원 안 가니까 더 맛있는 고기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한 걸 드셔주세요. 돈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야 진님, 와 여기서 오늘 알바생 감사합니다. 진님 어떤 답변이 왔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. 라라류님께서 진님께 질문을 주셨어요.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데 올여름에 좀 덜했다.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간략히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. 예전에는 먹었지만 지금은 안 먹는 곡류나 음식에 지연성 알러지가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다. 키토식으로 안 먹으면서 전체적인 과민 감성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. 두 번째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장누수나 장건강이 완화되어서 염증 반응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오메가6 레벨을 낮추고 당분을 줄이는 것으로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.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. 특히나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속에 염증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케이스인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장만 잘 치료한다면 이런 알레르기 체질이나 민감성 체질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을 줄이면 당연히 염증 반응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뭐만 잘못 먹으면 가렵고 막 이런 체질이었어요. 이제는 그 체질이 정말 정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키토하면은 피부 질환 개선 같은 거에 굉장히 좋으니까요. 키토 열심히 해봅시다.